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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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마인크래프트 3일째다. 난 3일 동안 밤을 새서 다이아몬드 64개를 캤지. 난 이제 부자가 되었어. 호호호호호호호. 자, 좋아 좋아 좋아. 오늘도 다이아몬드를 열심히 캐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난 다이아몬드 집을 짓도록 하겠어. 열심히 땅굴을 파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다이아몬드 잘 나온다는데. 자, 오늘도 다이아몬드를 많이 많이 캘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좋았어 좋았어. 자, 아, 이거 다이아몬드. 오, 다이아몬드잖아. 오, 좋았어. 아야, 아니 다이아몬드가 안 먹어지네. 아야, 창고에다가 이거 빨리 돌 좀 넣고 와야겠다. 자, 다이아몬드랑 돌 좀 많이 넣고 와야지. 꽉 차버렸네 이거. 열심히 캤더니. 됐다 됐다. 다이아몬드야, 내가 간다. 기다려라. 호. 좋았어 좋았어. 오호호호호. 자, 이제 다이아몬드로 갑옷 만들고 그래야지. 아유, 됐다 됐다. 이제 빨리 다이아몬드. 어, 뭐야? 에? 여기 있던 상자 어디갔어? 내가 여기다 다이아몬드 64개를 넣어놨는데 누가 가져간 거야 이거? 어? 누가 가져갔지? 어떤 도둑놈이야? 어? 저 아저씨가 내 거 가져갔나? 아저씨, 저 다이아몬드 제 거 같은데. 제 거 같은데. 아이, 그거 제 거 같은데요? 빨리 돌려주세요 빨리 아저씨. 이게 네 거라고? 내가 캔 건데? 그러니까 창고를 잘 숨겼어야지. 아유, 그러게 제 거란 증거가 없네 그 다이아몬드가. 아이고. 아, 안 돼, 내 다이아몬드가. 누가 도둑 맞은 거야? 당연히 너 같은데. 아이, 이런 젠장. 다이아몬드를 이제 숨길 때는 잘 숨겨야겠어. 아무래도 아무도 못 찾는 절대 무적의 비밀 통로를 만들어야겠어. 사람들이 내 다이아몬드를 건들 수 없게 만들래 말이야. 자, 만들러 가자. 자, 여러분들, 제가 동굴에다가 비밀 통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레드스톤 광석이 그 비밀 통로를 열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제가 미리 이런 통로를, 아, 이런 공간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일단은 깔끔하게 참나무 판자로 이렇게 하나 놓고요, 피스톤을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레드스톤 블록을 올려놓고요, 바로 아래에다가 피스톤 올려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두 칸 올려놓고요, 공간을 만든 다음에 피스톤을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레드스톤 블록 아래에다가 판자를 깔고요, 그 다음에 레드스톤 횃불을 아래에다가 깔아줍니다. 자, 이러면은 레드스톤 횃불이 불이 꺼졌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두 칸을 팔게요. 그 다음에 준비된 끈끈이 피스톤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릴 수 있는 돌로 이렇게 막아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바로 참나무 판자를 여기 이 공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문, 이, 이거를 이제 문이죠, 문. 문을 열 수 있도록 레드스톤을 여기다 올려놓고요, 레드스톤 횃불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문이 닫히게 돼요. 그쵸? 자, 이제 이 문을 열 수 안쪽에서 열 수 있도록 버튼을 놓을 건데요. 자, 여기다 버튼을 설치해 둘게요. 참나무 파즈를 이런 식으로 좀 팔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레드스톤을 네, 써야 되는데 레드스톤 중계기로 중계기를 여기다 놓고 3단계까지 당겨줍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좀 빨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레드스톤을 여기다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기까지 연결해 주면 뭔가 된 거 같죠? 그쵸? 여기까지 참 쉬워요. 참 쉽고 간편하게 만든 거 같은데. 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문이 닫히게 되겠죠? 한 번 더 누르면 자,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자, 모두 없이 비밀 통로 만들기.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레드스톤 광석을 꺼내서 여기에다가 놓기만 하면요. 자,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이걸로 닫히게 할 수 있습니다. 닫혔죠?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자, 이제 안쪽에서 문을 열어야겠죠? 아니, 바깥쪽에서 문을 열어야겠죠? 자, 하지만 유저들은 이게 버튼인지 모릅니다. 그쵸? 모르겠죠? 자, 아주 간편하게 이거를 오른쪽 클릭이나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허허허허. 자, 간편하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서 안쪽에서 닫아주면 비밀 통로 완성이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이제 완성 작품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를 광석을 클릭하면 문이 열리고요. 안으로 닫아주고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귀중품들 여러분들의 아끼는 것들을 이렇게 보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스톤 광석으로 이용해서 레드스톤 광석이 열쇠가 되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